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온 장소는 이제 제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화성시에서 이제 바닷길로 연결된 섬이고요. 바다 물때에 따라서 차량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거나 이제 막히거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 제부도 바닷길 검색하시면은 차량 통제 가능 시간이 나오니까 그거 부분 참고하셔서 오시는 게 좋은 장소고요. 차량으로 이제 돌면은 한 대략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 작은 섬인데, 그래도 제법 이제 이곳에서 볼거리도 많고 걸을거리도 많은 장소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부도에 오시면은 이렇게 상시 바다가 볼 수 있어요. 물이 좀 적어도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저기 바다 건너서는 이제 매바이라고 하는 제부도의 바위가 있어요. 그것도 관광 유명한 명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사장 한번 걸으면서 바다를 느끼는 것도 되게 매력으로 다가온 섬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부도 아트파크라는 곳에서 잠깐 쉬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층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바람이 잘 불어오고 그림자도 잘 되어 있어서 쉬어가기 편한 장소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곳 같은 경우는 제부도에서 잠시 이제 바다 보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커피 한잔 마시거나 하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부도의 특징은 저기 태극기를 걸을 수 있고요. 그 태극기를 쭉 걸으면은 대략 1km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이제 그 제부도에 있는 그 해양 경찰 그 유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그 등대도 있고, 그 등대 앞에서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대씩 필 수 있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이제 제부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부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곳을 이제 당일치기로 여행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오전 반나절만 여행하셔도 좋은데, 근처에 갓길 주차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 주차장의 경우는 2시간 동안은 무료고, 이후 이제 10분당 1시간에 2,000원씩, 3,000원씩, 3,000원에 3,000원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제부도 여행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부도를 한번 오시면서 여행을 즐기시고 나서 뭐 이곳과 가까운 곳에는 이제 대부도가 있죠. 대부도 같은 경우는 뭐 바다향기 수목원이라든지 대부광산 태적광층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탄도항, 궁평항, 뭐 전곡항, 그런 항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시기에는 정말로 꽉 찬 코스로 해서 뭐 1박 2일이 됐던, 혹은 이제 당일이 됐던, 혹은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반나절이 됐던,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한번 오셔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제부도에 대해서 여행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여행에 대해서 소식이 너무 빠르거나 말이 빠르거나 그 정보를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이시라면은 벤트페이지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에서 제부도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이제 대부도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제부도에 대한 여행지 혹은 또 대부도에 대한 여행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자신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차후에도 또 좋은 여행지가 있으면은 제가 그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들, 소식들 담아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